우선 스마트카가 무엇이냐라고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냥 말 그대로 굴러다니는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간단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스마트폰에서 이용하는 것처럼 다양한 뭐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음악, 동영상 서비스, 커머스 서비스 이런 것들이 다 이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자동차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안전성 문제, 사고 위험을 줄이고 그리고 운행에 더 편리하게 하고 조작을 더 간단하게 하는, 그러니까 원격지에서 미리 시동을 걸게 한다든지 내가 있는 곳으로 자동차가 스스로 오게 한다든지 이런 자동차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스마트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스마트카가 점차 발전해서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점이 결국은 자율주행차입니다. 내가 운전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는 자동차인데요. 지금 미국에서는 그 자율주행차 발전되는 단계를 크게 이게 다섯 가지 단계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술적인 수준은 2단계에서 3단계 수준에 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팔리고 있는 자동차에도 뭐 이미 그 TV 광고에도 나오지만은 정속으로 쭉 주행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앞차 따라서 쭉 따라가고 차선을 벗어나면은 경고를 올려주고 그런 기능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간단한 기능들이 1단계나 2단계 정도로 한다면은 3단계에서는 제한적인 조건 내에서 고속도로라든지 같은 전용 도로나 이런 데서 자기가 손을 놓고 딴짓을 해도 알아서 가는 그런 형태를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업체들이 쭉 개발 진행하고 있는 단계가 이제 3단계에 거의 와 있는 단계고요. 최종적으로 4단계는 처음에 차가 시동을 걸어서 출발해서 도착,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이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는 단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오로지 목적지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죠. 근데 2단계까지는 아직 도달이 안 했고요. 현재 그 3단계가 완성되는 것이 한 2020년쯤, 그리고 4단계에 도달하는 것이 2020년대 중반 이후가 될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자율주행차는 요즘에 뭐 계속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아직은 실제로는 갈 길이 좀 먼 측면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건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되는데요. 우선 그러니까 기술적인 측면에서 조금씩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실제로 도로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그 돌발 변수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아직까지는 좀 불안하다는 그런 인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자율주행차를 직접 탈 거냐라고 했더니 이제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사람이 11%, 11%로 많이 줄었어요. 이게 몇 년 전 조사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그렇지만 자녀들을 태울 거냐라고 했을 때는 절반 가까이가 태우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만큼 아직 안정성에 대해서는 좀 불안감을 갖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리적 딜레마라고 하는 것이 또 최근에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자율주행차가 쭉 가다가 어쩔 수 없이 사고를 내야 되는 상황에 처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앞에 가는 자전거에 부딪히는 거, 다른 차에 부딪히는 거, 아니면 뭐 벽이라든지 가로수 같은 장애물에 부딪히는, 그러니까 자동차가 스스로 알고리즘에 의해서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자전거에 부딪히게 되면은 탑승자는 살겠지만 자전거에 타고 있던 사람은 죽겠죠. 또 자동차끼리 부딪힌다면은 뭐 양쪽 차에 타고 사는 사람이 뭐 다치거나 뭐 죽는 사람을 힘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장애물에 부딪히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탑승자는 거의 죽게 되겠죠. 근데 이럴 경우에 이 기술이, 그러니까 자율주행차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아직 불명확해요. 그리고 정답이 또 없는 문제죠. 그래서 요즘에 자동차 업체들이 이 기술적인 것을 개발한 것 뿐만 아니라 어떤 심리학자라든지 이런 인문학자까지 고용을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데 지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기 전까지는요. 그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단계나 3단계, 즉 일정 수준 자동적으로 운행이 되는 그 단계에서 조금 더 보급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처음에 좀 편안한 기능을 찾는 스마트카에서 완전 자율주행차로 발전하는 그 스마트카가 왜 주목받는가라고 했을 때 결국은 사람들이 이제 이걸 원하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설문조사를 했더니 자동차를 구매할 때 그 자동차의 운행 성능 그리고 좀 여러 가지 자동차에 들어있는 기술들 중에 어떤 걸 더 좋아하느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했을 때 요즘에는 그 차에 들어있는 기술이 좀 더 좀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차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이용할 수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를 이용하는 시간도 근데 미국이 대상을 조사한 건데요. 스마트폰보다 적지만은 태블릿보다 더 많은 이용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시간이 상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간 동안 물론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본인이 운전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운전할 때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근데 그 운전하는 시간을 운전이 아니라 자동차를 이용하는 시간을 바꿀 수 있다면은 그 시간 동안 뭔가 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관련된 업체들 수익을 얻게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카가 그 새로운 그 서비스 제공 단말로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 소비자들도 원하고 기업들도 원하는 거죠. 그게 양쪽에서 다 맞아 떨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